로마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율법 외라는 이 뜻이 영어로 apart from, law, 율법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의인 것이거든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떨어진 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은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요,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실 때이 마가복음의 내용,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지, 율법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설교하신 설교 내용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피 흘려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넌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이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하고 헬라인인 것이, 이방인인 것이거든요. 이방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특별히 또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이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갈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은 선조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이 완성되어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 이제 쉬는 곳이 있고 고통받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의인들은 쉬는 곳으로 가고 악인들은 고통받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복음 사역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어지고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백성처럼 죄의 얽매여서 죄값으로 고난을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인 것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율법으로부터 떨어진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 율법 자체가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복음을 향하고 있어요. 율법의 방향성이 뭐예요? 복음인 것이.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맞아요. 복음은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몰라도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선지자는 뭘 이야기해요?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먼저 믿고 나서 율법을 볼 때 율법의 방향성이 딱 잡힙니다.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 근본 뜻이 무엇인지, 이게 예수 그때 복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이제 실천 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오순절, 이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신 게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게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성찬을 제자들에게 의탁하시는데 이 성찬이 유월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성찬만 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 그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룰 필요가 없지만,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복음을 향하고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어진 이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과 상관없이 해석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율법이 폐기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복음과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율법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아예 폐기 처분하려고 그러는, 아예 그냥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지니면서 구원파는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때 율법을 행위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 니꼬르 행위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그게 틀린 것이에요. 율법이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율법 니꼬르 인간의 전체 행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요, 행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응애 응애 하면서 팔을 흔들면서 막 다리를 흔들면서 막 눈에 눈물이 나오면서 이게 뭐예요? 행동이라 이거예요. 행동이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구원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했으니 인간의 모든 행위는 구원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행위 구원론을 부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행동에 대한 지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 조심해, 손 조심해, 발 조심해, 어린애 실족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행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행위로 너 구원받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 행위 구원론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모순이. 예수님께서 행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데 행동의 변화가 한 토씨도 안 나타난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1톤 트럭이
나를 쳤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죠. 예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접목이 됐다.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톤 트럭이 나를 치는 것보다 더큰 충격이 내삶 가운데 다가오게 돼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의 삶, 세인츠의 삶, 성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수 있는 것인데, 구원파가 성경의 몇 구절을 이렇게 짜깁기 하는 식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지를 않잖아요. 행위가 들어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줘. 아, 죄는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인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준 것 같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문을 이걸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구원파 애들은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구원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교회에서도 구원파처럼 예수 십자가만 믿고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주여 누가복음에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좁은 길로 가길 힘쓰라. 거기 천국에 가려고 해도 애써도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편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지만 그게 영광이라 이거예요. 그게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만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못 이겨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삶,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못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11장 그 1절, 2절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뭐 생각, 꿈, 말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푸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땅 가운데 광야에 유리하더라도, 이땅 가운데서 정말 톱으로 켜서 내 몸이 두동강 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설교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가 그걸 믿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지금 흔드시는 것인데, 아주 지금 뿌리까지 통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뽑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이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나중에 이제 구원파처럼 뿌리 뽑힘 당한다니까요. 일반 교회도 구원파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 들여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런 교회 구조 시스템이 일반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쉽게 간다라고 이렇게 설교는 다 해놓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혀 강조를 안한채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리고 교회 직분 받을 때 3천만 원 내야 되고 5천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직분 받고 하나님 봉사에 힘쓰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봉사의 일,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 것이고,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섬기다라는 이 뜻이 뭐 교회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복음서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게 쓰이는 그 용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을 집사, 이 디아코니아 이 단어로 그 직분을 임명해 놓고 막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러한 식의 어떤 구조적인 악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파처럼 그들의 뿌리채 그 악의 근원이 송두리째 뽑혀지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풍파는 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뭐예요?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 홍수가 확 밀려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집이 없으면. 물난리를 겪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분 어렸을 때 물난리 겪어가지고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이야기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집이 없으면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집을 그래서 어디다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에 기초를 세우면 그 반석 위에 너희가 집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니꼬르, 행위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어떤 행위 구체적으로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전부 행위를 막 이야기하고 있다. 애가 응애응애 이렇게 팔 흔드는 이런 것까지 율법이 다 이야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뭐 드는 거 율법이 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들고 사람 머리를 탁 친다. 이건 율법에 반대. 이건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이죠.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막 해하고 막 죽이고 이게 율법의 내용이지. 요걸 그냥 뭐 잡는 요 행위. 요게 이런 게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맞지만 율법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율법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작용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볼때 우리 예수 그때 어떤 깊은 뜻을 복음서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 율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설교 전부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걸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설교 구문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설교 중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셨다라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받쳐주고 있지, 복음이 율법을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권위 아래 어떤 권위가 더 커요? 복음의 권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권위가 모세 오경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보다 권세가 더큰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요, 복음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지, 복음이 율법을 떠받들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율법이 진정한 율법되는, 진정한 진리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에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어떤 혈통으로 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그래서 이 자손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 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계시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씨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언약을 부여받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당신의 후손 이게 뭐예요? 당신의 씨라 이거. 이것도 단수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계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메시아, 다윗으로부터 이 계시받은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설명해주고 있고, 다윗이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대, 14대, 14대. 이거 14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예, 42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친 횟수가 몇 회예요? 42회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인데 제가 그거 다 세봤습니다. 그 진을 몇번 쳤는지 그 어디 어디 쳐고 막 그게 민수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세보면 42번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랑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한 이 상태는 결혼하기 전 상태인데 이때는 성관계를 갖지 아니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상태예요? 처녀인 상태인 것이, 완전히 순결한 처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아하스 왕이 이제 계시받은 이런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인물하고 똑같은 여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오라 하니까 가게 된 것이.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러한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헤롯 대왕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게 구약 성경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졌어요. 예. 이 구약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가 뭐 한국의 역사라든지 미국의 역사라든지 중국의 역사라든지 이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악이 그 나라를 주장하고 있을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면 대접하지 않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가족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악이 그 국가 가운데 존재할 때그 국가가 나중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그 율법과 상관없는 각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 어떤 단체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떠받들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복음을 벗어나서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벗어나려고 발버둥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결말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살수 없어요. 복음이 반드시 집행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집행되어집니다. 구원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설교 말씀대로 집행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대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출애굽 하셔서 갈릴리에 거하셔서 갈릴리에 어디에 거하세요? 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나사렛 사람 이게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뭐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이게 나사렛이랑 발음이 비슷해요. 가지가 네제르. 그래서 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요그 나사렛이란 요 단어가 나시린이란 단어와 비슷한 그 음가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다 칭하리라 하심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서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이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하였느니라. 이것을 완전히 이루는 자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도 율법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율법을 인용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산상수훈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이 순서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3장이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마음이 루아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걸 이사야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설교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사야 말씀이랑 맞물려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에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이사야서 57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해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퍼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위로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해한 자는 슬퍼한 자인 것이거든요. 슬퍼한 자는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그대로를 인용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유대인들이 딱 듣잖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을 아주 그 액기스를 압축하듯이 얘기한 것처럼 딱 들린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 내용의 신실함과 선하심 그리고 권위성에 대해서 듣고 놀라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권위 있게 아주 액기스로 샥 푸는 이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감탄하게 될 만한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시편 37편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 이거 다윗이 한 시편이라 이거예요. 말년에 쓴그 잠언 같이 쓴 시편이 37편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좀더 자세히 연구하려고 하면 시편 37편을 보면 됩니다. 악인들이 너희를 열받게 할때 너희들을 절대로 화내지 마라. 화내가지고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맡기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이고, 온유한 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 것이거든요. 예, 모세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에 승하였다. 그래서 주위 막 사람들이 주님의 뜻 따른다라고 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받고 들이받고, 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나를 막 욕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다 맡긴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 상황들을 다 아뢰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한번 오바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지만, 예, 근데 아무튼 구약 성경의 온유함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서 압축하셔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 이 말씀 안에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함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산상순의 설교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끝판은 뭐예요? 복인 것입니다. 복은 뭐와 관련되셨어요? 우리 성품과 관련되셨어요. 복이 뭐예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복이 모세를 닮는 거예요. 복이 다윗을 닮는 거예요. 다윗을. 압살롬이 죽이려고 막 오는데 다윗이 맞대 싸우지 않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이제 환경적으로 주어졌을 때 싸우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긴 되지만, 근데 아무튼 온유한 자는 다윗을 닮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배반해도 맞대어 가룟유다가 싸우지 않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열두 형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싹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냥 고통을 당하십니다. 로마 병정이 머리에 가시밀린 거확 씌우는데 그거를 그냥 확 당하십니다. 피가 쫙 나오는데 그 고통을 그냥 탁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온유한 끝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는 다윗보다 위대합니다. 모센 저리가랍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왜냐하면 모세는 집 종으로서 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을 주관하는 자인 것이거든요. 그분께서는 이 만물의 주관자세요.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그분이 관여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이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와, 그 로마 병정들의 그 고통을 당하신다. 이건 모세는 잽도 안 됩니다. 더 위대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시편 11편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로다. 이게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예요? 정직한 자인 것이에요. 거짓말을 아니하고 순수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막 사기치면서 자기는 이득 보면서 남들은 막 손해보게 하면서 취할 건다 취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신실하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주님 정말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어요. 진짜 신실하신데 자기는 전혀 신실하지 않아. 그 신실하신 주님은 내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신실하기 싫어. 이러면 신실하신 주님 못 만납니다. 신실하신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계시해 주십니다. 긍휼한 자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그 자기는 거짓말 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신실하다. 이게 안 맞, 아무리 이거 생각해도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예배 가운데 희열만 느끼는 거예요. 그 드럼 뻥뻥하고 키보드 아주 아름답고 찬양 인도자 목소리 좋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가운데 음악이 탁 깔리고 근데 막 감미롭고 이러면서 막 어떤 엑스타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엑스타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척교회 오면 다 드러납니다. 빵빵하지도 않고 설교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가끔씩 많이 틀리고 찬양도. 근데도, 이거 주님 은혜가 된다. 주님이 막 이게 느껴진다. 야, 이건 진짜 주님 느끼는 거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때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어디서 완전하게 됩니까? 산상수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율법이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율법은 좀 뭔가 부족해요.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은요 율법을 초월해요. 율법의 그 행동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과거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가 처리되면서 더 율법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의 의가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딱 맞는 것입니다. 율법이 흉내내지도 못한 율법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게 죄를 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그림자를 맛본 자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 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값이 치러짐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안 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죄 졌죠. 아내를 막 팔아버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 살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법에 너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 여자가 단수예요. 딱한 여자만 너가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갈을 취한다 이거예요. 살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는 그 99세 때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흠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는 날에 못 들어가요. 죄값이 처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할례를 행하라. 이게 할례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몸에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조치를 취한 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할례를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할례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영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율법의 1.1획이 천지가 없어지기 before 전에 이루어지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앞으로 이 천지가 불타 없어집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살라 없어지기 위해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다. 예? 만물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이제 간곳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땅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율법인 것이고 복음은 이땅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율법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 이 하늘과 땅을 초월해요. 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 믿었다라고 해서 율법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 땅에서 적용되어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히 율법 내용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 이땅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도 다 압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복 받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 교육받고 그거를 맞다라고 수긍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야 부모님 잘 섬겨야 복받아 이러는데 에이 그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저주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말라기서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자녀에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땅이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말세에 엘리야가 오게 돼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땅의 저주를 피하게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 이거예요. 땅에서 적용되어진다 이거예요. 말라기서의 내용이. 실제 이땅 가운데 지금 부모 공경하지 않는 세대들이 우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진의 애들, 이진의 애들이 확 일어나는데, 그 요즘에 뭐 일진 무슨 뭐 만화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일진회를 아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런 거 보고 일진회 멋있다. 저렇게 권위자한테 저렇게 반항을 할수 있다니, 저희 부모님한테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진회를 동경하는 애들 그 마음 가운데 저주가 지금 싹 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일진회한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일진회들. 이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이 내용 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행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구약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 지금 그냥 계명 중 이게 아니에요. 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은 뭘 받쳐주고 있어요? 18절을 받쳐주고 있어요. 율법을 받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의 1.1획을 받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예?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넣어가지고 삶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귀하게 안 보죠. 그리고 구약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그 작다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그 둥지를 튼 새를 딱 봤을 때그 둥지 안에 어미 새와 새끼가 있으면은 너희가 새끼는 취하고 어미는 날려 보내라. 그럼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가 사람을 막 받았는데,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냥 막 내버려둬요 소를. 그래가지고 소가 또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소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소를 죽여버려야 된다. 율법에 이거 기록되지. 이런 것들 제대로 여러분들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에스키모인들은 그 사냥을 하면요 피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꾼의 아주 그 독한 어떤 그런 것들 막 표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실제 보여주더라고, TV에서 피를 먹는. 근데 그거 딱 보는데 저렇게 먹어야 돼. 피. 입에 드라큘라처럼 피가 이렇게 딱 묻어 있는데, 그제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저거 좀 너무 잔인하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TV 보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이요, 우리 양심의 내용이에요. 양심의 내용.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에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뭐가 증거가 된다 그래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양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 그 날라다니면서 기어다니는 동물은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바퀴벌레 딱 사람들 딱 보면 어떻게 아주 부정하다, 파리 부정하다, 모기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리고 사람들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뭐 먹을래? 이러면 당연히 소고기 먹지. 왜냐하면 소고기가 아주 그냥 그 육질이 아주 그 맛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와 뭔가 다른 육즙이 촥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돼지보다는 소가 좋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소를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돼지 먹으라고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양심이랑 꼭 맞다 이거예요. 이걸 애써 부인하려고, 양심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애써 부인하려고 하니까 죄를 조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지키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구원과 상관없어. 맞긴 맞죠. 이런 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지만 만약 구원받았다 그러고 천국 우리는 들어갔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증거한다 그러면서 율법은 뭐 폐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거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상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말씀대로 주십니다. 말씀대로. 딱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한테 뭐 무슨 면류관을 주시고 뭐 무슨 뭐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그리고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이 산상수훈의 상이에요. 산상수훈에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금식하고 이게 다 상급이 쫙 쌓이는 것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상이 큽니다. 요대로 상급을 주시지. 또 구약 성경에 그 말씀대로 상급을 주시지. 그냥 뭐 이거 말씀과 상관없이 상급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중요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래가지고 복음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어떤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복음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율법만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 안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복음과 율법 안에서.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보다 앞서지 않지만 그거를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천국의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좀 틀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체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 사두개인이랑 충돌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해석이 딱 맞습니다. 바리새인이랑 이건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완전히 율법을 다 잘못 해석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있었다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삶의 모든 패턴이 다 율법 중심이 되기 원했었던 자들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율법의 본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진 않고 율법 플러스 자기들의 전통과 율례와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막 법조항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 올가매고 엮어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항에 힘쓰느라고 율법의 본래의 뜻, 그 조항에 엮여있는 진짜 주님의 뜻을 행하실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문제였었던 것이지 바리새인이 완전 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 안에 있었던 구조적인 그 악, 그건 진짜 문제였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지니 사이 일곱 가지 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그 천국의 커트라인이 마태복음 23장에 딱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지니 여기에 딱 걸리면 지옥에 가요. 그리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의에 대해서 더 나은 의, 이게 뭐예요? 그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5장 21절 이하에 쫙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넌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계명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법조항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이 본래의 뜻을 말하노니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세요?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변화가 안 되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난 율법을 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으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내용의 높은 수준의 그 내용을 쫙 푸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마다 종공에 잡혀가게 되고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31 최소한의 이혼사 음행의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보내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하니 맹세하지 말라. 맹세에 대한 모든 어떤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아주 그냥 아무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구약 성경에 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그 예표적인 성격으로 말씀하실 그 모세와 선지자의 내용으로 꽉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 신약 성경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쫙한 통으로 연결이 되는 식으로 성경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끌려면 뭐예요? 바늘하고 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늘이 뭡니까? 바늘이 복음서. 복음서가 없으면은 이렇게 실 자체로 옷감을 못 꿰요, 못 꿰요. 바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을 바늘에 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옷감 재료로 이렇게 바느질을 착 하면은 이 옷감이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옷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늘이라 이거예요. 바늘.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 복음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구약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고 복음이 또 구약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알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구약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 기도회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복음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알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을 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한 율법에 통달했다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안에서 율법이 깨달아지는 신령한 삶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예수님 설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성령을 통해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사 우리 삶이 점점 세인츠의 삶,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간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예수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시에 오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